자, 특별한 건강관리로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신 구정이 주부왕이신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볼 챌린지 준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 덕분에 저는 피부도 좋아지고 안 좋았던 관절도 지금 튼튼해졌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노화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네. 도전! 예, 예. 오! 아, 저렇게? 어, 저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무릎 나가겠는데? 벌써 무릎이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해. 아니, 근데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네. 근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태현숙 씨가 먼저 보여주셔야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했어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유! 둘, 셋! 아우! 셋! 아, 진짜. 아, 진짜 안 되네. 우리 이쪽 주부 4명은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아, 저도 성공해야 될 텐데. 아, 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에요. 자, 준비 운동 하시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자, 구정이 주부왕님 네. 도전합니다. 도전, 도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대단하셔요. 대장아. 아... 우리 주부들 반성합시다. 죄송하다고 네. 인사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45시네요. 여기 45시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 챌린지 도전해봤거든요. 네. 무릎 꿇고 일어나 챌린지였는데 피부와 관절 건강에 여기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죠. 네, 무릎 꿇고 일어나 챌린지는 전반적인 하체 근육과 하체 관절을 모두 이용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몸의 탄력을 길러주고 몸속의 콜라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노화를 막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